템 세팅. 자, 일단 링크는 다 있죠.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. 스킬은 다이너스 66에 다 찍어놨고, 하이퍼 스킬, 메이크, 동전, 그 다음에 라임, 암살 3개 찍는 게 맞는데 어차피 보스를 안 하니까는 분명 스텝은 아예 안 찍었고, 아이템, 아이가 핵, 아핵 내 핵, 22성살이 아이가 핵, 럭럭 내 핵, 5A슈 이거 좀 아쉽고, 13절이 6A24에 06절이 탈배, 공포 21%에 에디 6%, 이추업에 럭 없죠. 매핵 매핵 아핵 20성 21% 4에 40에 04 두 줄짜리 피노키오 포 아핵 아핵 럭. 오케이. 5에 40에 05 두 줄짜리 18성 6에 56 두 줄짜리 17성 5에 45 18%에 두 줄 장갑 21% 두 줄 5에 36에 05 숄더 15%에 에디 010 잡았고 하프 아핵 아핵 매핵 엠블럼 데미지 공격력 공격력 데미지 럭 공격력 21%에 104추업. 오케이. 100추업에 이렇게 돼 있고요. 아마 내 생각으로는 지금 수공이 700만이잖아요. 다 띄우면 한 100만까지 올라간단 말이죠. 어쨌든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포스 올라가고 하면은 딱 2킬 날 것 같아. 신전까지 이렇게 지켰고 무기 바꾸면은 확실히 2킬 날 것 같고 나머지는 포스가 올라가면 데미지가 자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여기서 이제 칭호가 빠지니까요. 나중에 많이 내려가긴 하지. 무기까지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2킬 내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2킬 안 나고 포스가 안 되니까 딱 모라스까지는 현재 2킬 나는 거고